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전치사 on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전치사들을 살펴봤지만요, 전치사 on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자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험으로 알잖아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치사도 실제로 살펴보면 내가 모르고 있는 뜻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치사 on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다양한 뜻들 공부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뭐뭐 위에. Can you put it on there? 무엇에 기대거나 받쳐 있는 것을 나타낼 때도 전치사 on이 사용될 수가 있어요. Lie on your back. 소유. Always keep minimal cash on you. 먹는 것을 나타낼 때도 전치사 on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I was on antibiotics for months. 소속. I've always been on your side. 수단. My dad knows that part on the guitar.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전치사 on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뜻이죠. 무엇무엇 위에 란 뜻부터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Can you put it on there? 굉장히 쉽죠. Can you put it? 넌 그것을 놓을 수 있니? 근데 무엇 위에 놓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On there? 저기 위에 그거 놓을 수 있어? 정도의 뜻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치사 on이 단순히 무엇 위에를 뜻하는 게 아니라요. 무엇과 다 있는 이런 의미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캐치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이 문장 볼게요. Lie on your back. 여기 사용된 on을 무엇무엇 위에의 뜻으로서 해석을 하자면 자, lie 누우라는 거잖아요. 어디 위에 누우라는 겁니까? 너의 등 위에 누워라. 그러면은 뭐 내가 내 등을 밟고 올라서라는 건가? 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포인트는 전치사 on이 무엇무엇 위에라는 뜻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엇과 다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고 on your back 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등 위에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등을 대고 즉 등을 땅에 대고 누워라 정도의 의미가 된다는 거 요걸 이제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전치사 on의 쓰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은 이미지가 뭐냐면요. 자, 벽에 걸려있는 시계입니다. 이걸 묘사할 때 우리가 There is a clock on the wall 전치사 on을 쓴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 그림만 보면 시계가 벽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on을 쓰는 이유는 이 전치사 on이 무언가와 다 있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전치사 on이 소유를 나타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 내 몸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발전되게 되는 거죠. Always keep minimal cash on you. 그래서 이 문장도 자, 이 오늘 위에라고 해석해주면 안 돼요. Always keep 언제나 이제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Minimal cash 하면 최소한의 돈을. 근데 그 돈을 어디에 가지고 있으래요? On you 너의 위에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뭐 어깨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뭐 머리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on you는 그 돈을 너의 몸에 닿게끔 가지고 있어라. 즉 지니고 있어라. 그래서 소유하고 있어라. 가지고 있어라. 라는 의미까지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듯 전치사 on이 뭔가 다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뭔가 먹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도 전치사 on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몸에 다 있으면 내가 이제 지니고 있는 거고 뭐 말하자면 그게 입에 닿으면 먹는 거니까 I was on antibiotics for months. 자, 역시나 이것도 antibiotics 항생제 위에 내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보자면 자, 내가 그 항생제를 지니고 있었던 거고 이 항생제는 먹는 거니까 그래서 먹었다라는 의미까지 우리가 이해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이어트를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걸 영어로는 do a diet라고 표현하지 않고 on a diet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해서 I am on a diet라고 말하면 나는 다이어트 중이에요 정도의 뜻이 되는데 영어로 이 diet란 단어 자체는요 사실은 식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I am on a diet라고 말하면 나는 어떤 특정한 식단을 따라서 먹고 있는 중이에요 정도가 되는 거고 근데 그 식단 자체가 보통 몸에 좋은 말하자면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식단이다 보니까 I am on a diet가 나 살 빼는 중이야 덜 먹고 있는 중이야 라는 의미로서 이해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돌아보자면 이 전치사 on이 무언가와 다 있는 이런 뜻을 갖게 되고 여기서부터 많은 뜻들이 파생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소속입니다. 소속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가족이 아닐까 싶은데 가족이란 것은 결국 피부와 피부를 맞대고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는 맥락이다 라는 정도의 뜻으로서 그래 on 맞다 있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소속을 나타내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ve always been on your side와 같은 표현을 보면 나는 언제나 너의 쪽 위에
뒤에 서 있었어.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결국 그래서 내가 너의 편이었어 라는 의미로써 뭔가 이렇게 뜻이 이어지긴 한다는 거 볼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전치사 on이 소속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I've always been on 하면은 나는 소속이었는데 어디 소속이었냐? 너의 쪽에 소속이었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었어 라는 뜻까지 갖게 된다는 거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전치사 on이 뭔가 맞다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그 맥락에서부터 하나만 더 바로 수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단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도구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도구라는 게 뭔데요? 결국은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내 핸드폰 이런 것도 도구 또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옛날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면은 칼 같은 거 토끼 같은 거 결국은 그게 다 도구가 되는데 뭡니까? 다 내가 손에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나에게 닿는다는 그 맥락에서부터 전치사 on이 수단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다. 자 그림 그려주시고요. My dad knows that part on the guitar. 역시나 이거를 오늘 위에라고 해석하면 정말 문장이 이상해져요. 내 아빠는 그 파트를 알아요. 기타 위에서. 기타 위에 올라가야지만 그럼 그게 무엇인지 생각이 떠오르는 건가? 뭐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됩니다. 포인트는 전치사 on이 수단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고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My dad knows that part. 아빠가 저 부분을 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On the guitar. 자 여기서 on은 수단. 기타라는 수단을 통해서 아빠는 저 파트를 알아요. 이게 의역이 되면 우리 아빠 저 파트 기타로 칠 줄 알아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전치사 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단순히 뭐뭐 위에라는 뜻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뜻들이 존재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대부분의 뜻들이 자 이 on이 무언가와 맞닿아 있는 이렇게 닿아 있는 그 맥락에서부터 파생이 됐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전치사 on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요 예문들은요 케이크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원어민들이 이 문장들을 말하는 건 직접 듣고 또 따라 말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